성막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또 졸리고 무거운 말씀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막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상이었어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이 멋진 꿈을 성공시켰어도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사건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서막에 불과해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성막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막으로 나와야 됩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면 비기독교인과 별 다를 바 없어요.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바쁜 세상에 주일에만 교회 나가면 그런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잘 생각하고 있어. 내가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 교회 예배 공동체에 내가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꾸 예배와 멀어지고 있는가?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그다지 행복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하신 이 성막에 관하여 읽어보면 밖에서 보면 흰 세마포 천만 보이지 그 내부는 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 안에 모든 물건들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609억 원의 가치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무명시절을 30년을 보내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사역하시다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무능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치를 찾아볼래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우리에게 주실 귀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막이 외형적으로 아무 흠모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609억 원이나 되는 해당되는 엄청난 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세상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보면 외모도 볼 것 없습니다. 학벌이나 직업을 봐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겉으로만 화려해집니다. 더 크게 건물 짓고 화려하고 아주 웅장하게 건물을 넓힙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그럴싸하게 치장을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예수님의 외형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외형적인 것에서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인물이 얼마짜리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돈이 많냐, 외모가 얼마나 잘났느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조차도 외형적인 것에 너무나 관심을 갖고 추구하더라는 것이고, 교회의 성장주의는요 자본주의 사상에 나온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교회 성장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성장이 곧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막의 외형만을 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 학문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 같은 거예요.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예수를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헌신과 충성한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그 내면의 것을 추구하십니까? 육신에 속한 것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것을 여러분 찾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